안녕하세요. 키핑크 비디오팀을 담당하고 있는 노기상 팀장입니다. 예. 새로 아서 C7 2.0 버전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제품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서 C7 1750 V2 버전은요. 네. 기존에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V1 버전으로 2.4GHz, 450Mbps, 5GHz에서 1300Mbps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선, 용선 듀얼밴드 기가빗 공유기입니다. V2, 국내에 소개해드리는 V2 버전은요, V1 버전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8메가에서 16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며, 5GHz 같은 경우 저희가 CPU를 바꿔서 좀 더 안정적인 무선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 유저들을 위해서 무선 안정성에 집중을 많이 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V2 버전 같은 경우 기가비트 NAT 하드웨어 기가비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무선 같은 경우 최대 인원초 1750Mbps의 속도를 보여주는 장비로서 저희가 이번에 저렴한 금액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수치라든지 아니면 빠른 데이터 활용도 같은 걸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기존 제품들이라고, 그러니까 영상의 데이터 뭐 전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량의 전송 아니면 그 관용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 나라는 2.4GHz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채널 간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리밍 작업을 할 때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4GHz와 그다음 채널 간섭이 거의 없는 5GHz를 지원함으로써 간단한 작업은 2.4GHz에서 할 수가 있으면서 5GHz로 연결하셔서 대용량의 파일 전송이라든지 비디오 스트리밍을 끊김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SB 포트 두 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NAS라든지 하드 장비를 구축을 해서 외부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앱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기들하고 호환성은 어떤가요? 이 퀄컴, 저희가 탑재한 퀄컴 시셋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나라의 AC 제품의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과 호환성이 가장 잘 맞는 제품이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퀄컴 아드레스 칩셋을 탑재한 이유가 저희가 모든 제품의 호환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랑 어떤 정보의 관용도가 높을수록, 근데 역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또 보안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제품은 따로 핀 넘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TP-Link 모든 제품은 보안에 신경을 써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출시할 때부터 이 제품 하나하나 고유의 핀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 번호를 통해서 처음에 연결하실 때 무선 연결하시고 나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시더라도 제품 바닥을 보시면 고유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WPA-PSK 방식을 지원하면서 좀 더 보안 수준의 보안 수준을 높였으며, 그 외에 저희 쪽에서 추가적인 그 디텍트를 보안 수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밀상이라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품을 처음 연결하실 때 보안 설정 없이도 안전하게 이 제품의 무선 환경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신다면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능의 칩셋과 그다음에 자택에서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 끊김없는 무선 속도와 안정성 있는 무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WNA 시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도로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국도에 정체되어 있는 차들이 많다면 이건 고속도로를 혼자 안전하게 달리는 기분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하면서. 아무래도 2.4GHz 같은 경우는 네. 네. 저희가 명절 때 네. 내려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 네. 다들 막히셔서 네.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네. 5GHz는 네. 채널 간섭도 없기 때문에 더 네. 넓은 길을 혼자서 아.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장 빠른 스트림이라든지 뭐 빠른 대용량 파일의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